여러분, 그 69페이지의 등기절차 강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론이, 강론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몇 문제 중에서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자, 어디 강론에서 보통 뭐예요? 한 5에서 6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부터 할 텐데 이 보존등기는 있죠? 이 보존등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 갖고 자, 어디에 갑구의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니까 이 보존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게 할 수 있는 자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만약에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이 뭐예요? 대장에 잘 왔어. 오늘은 2시까지 2시 전에 끝날 거야. 그게 하여튼 부지런히 해갖고 2시 전에 끝날 거니까 잘 하여튼 고생되더라도 잘 앉아서 봐야 돼. 오늘 중요한 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장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하고 신축건물 줘서 뭐예요? 이렇게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자, 최초로 공부에 등록된 자. 이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오랜만에 왔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니, 이 친구가 원래 여기 왔는데, 이게 이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분이 이쪽으로 분이라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오늘 수업하는 게 이 지금 뭐예요?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여기서 한 5문제 정도를 맞을 수 있도록 반타작을 해야 돼, 반타작을. 반타작 하고 지적 9문제 맞고 등기 뭐예요? 반타작 중에 6문제도 아니고 5문제 맞아갖고 우리 등기법을 자, 이 공시법을 뭐예요? 14문제로 가고, 플러스 뭐예요? 세법 뭐예요? 세법 반 맞아갖고, 몇 문제로? 22문제 있죠? 뭐, 여기서 한 문제만 더 맞아주면 더 금상첨화고. 하여튼 이게 55점으로 가고, 공법 45점 맞고, 하여튼 중개사법은 아무리 중개사법이 어렵지만, 꼼꼼히 잘 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30회 시험이. 그럼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그 답을 뭐예요? 답이, 그게 항상 답이야. 그 답이니까 절대 새로운 걸 창출하지도 말고, 창작하지도 말고, 있는 답 갖고 계속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또 보존등기가 보통 이게 한 5년 정도 나오면 한 해 쉬고 또 나와. 그러니까 이건 계속 뭐예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봐둬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보존등기를,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니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최초 상속인 포괄주 중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이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개인한테 등록되는 보존등기 못하지. 근데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건물은 뭐예요? 자,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 가능하다는 점. 이걸 먼저 꼭 암기를 해두자는 점. 그 다음에 대장이 아니라 판결 갖고 하는 것은 자, 안 되는 판결은 뭐라 했어요? 이거 건국판이라 했어요.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보존등기를 못해요. 이거 기억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개념을 암기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물론 이제 뭐예요?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자, 이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게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뭔데?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에 뭐가 오게 되면, 촉탁이 오게 되면, 자,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봐주시는데, 우리가 각종 권리할 때 객체를 먼저 기억하자. 객체 어디에서? 자, 부동산 등기법 대상 있죠? 대상에서 공부했지만 과연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문제 유형이 보존등기는 다음 중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려고 하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들어갈 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데 있다 그러면 틀리고,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국가를 상대로 뭐예요? 자, 소송에 승소해서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면 틀리고, 자기 절대 자기 지분만에 이 보존등기는 절대 뭐하니까? 되지 않으니까. 일단 뭐예요? 객체부터 정해두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신청 절차, 이게 이제 신청 절차는 뭐예요? 그 총론에서 우리는 뭐예요? 공동의 원칙인데, 자, 모두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할 수 있고 촉탁했죠? 자, 이거 외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시험 문제. 이게 한 문제니까. 일단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그다음에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뭐 보존등기는 당연히 주등기니까. 자,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각종 권리를 각종 권리 등기할 때 굉장히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존등기 맞추면 자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전등기 하는 것은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자 2번 이전등기 하게 되면 누가 바뀌어 이거? 주체가 바뀌어 주체가. 그 주체가 바뀌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행위가 있어야 돼요. 원인행위가. 그 원인행위가 이제 뭐예요? 원인행위가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상속. 근데 이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어. 왜? 이 보존등기는 자기가 신축권 보지고 자기가 하고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기면 자기가 하는 것이지 어떤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등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체가 바뀌니까 어떤 원인에서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행위가 중요해. 그 원인행위가 뭐예요? 원인행위가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매매, 자 그 다음에 상속, 자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수용 뭐예요? 수용, 진정명의회복 있죠? 진정명의회복. 자, 이 다섯 가지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 이전등기도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전등기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그다음 공동인청, 공동일단 원칙인데 예배가 단독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상속하고 이 수용 요것만 단독이야. 우연일치지 모르면 뭐 들어가는 거예요? 시옷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뭐예요? 싫은 게 아니야. 다만 일을 같이 하기가 거북해.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하고 싶어도 혼자 하고 싶어. 그리고 이게 단독이야. 자녀는 시집을 안 가서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래. 아 혹시라도 저 새언니 있고 그래? 그럼 새언니 그럼 없지?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이게 단독이야.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아하 원인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건 앞에 시옷자 들어가는 건 이건 단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의 땅에 을이란 사람이 20년 동안 뭐 했어? 이거 점유를 했어. 우리가 이걸 점유 취득시효 얘기해. 그러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등기 할 거 아니니까 원인이 뭐라고? 원인이 취득시효야. 이전등기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렇게 을이란 사람이 원인을 취득시효를 원인해서 이전등기 할 때 이걸 우리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남의 땅을 점유를 했어. 원인이 취득시효야. 취득시효. 단독에?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원인이 시자 들어가는 것만 단독이래. 이게 치자는 단독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놈이 해주겠어. 이런 생각이 막,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 거 틀린다니까. 그래서 항상, 그냥 뭐야. 그냥 뭐야. 시자 들어간 것만 뭐라고. 원인이 시자 들어간 것만 단독이고, 응? 나머지는 공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니.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까지 고민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판 보시고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자 그러면 그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죠. 이게 단독의 공동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불안하지도 않아. 딱딱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걸 그렇게 공부해야지. 객관식을 무슨 혼자 공부해서 아무 소용 없어. 이거 혼자 공부해봤자 별 생각이 다 들어가니까 그냥 있던 대로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주입식으로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 신경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전등기는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각종 이제 원인 다섯 개가 일단 중요하고 신탁등기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은 도대체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느냐 하니까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의 범위가 뭐냐 하니까 목적 범위 그런 필요적 계상이 뭐냐 하니까 그걸 뭐예요? 그걸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절대 이전등기 할 때 여기다 목적이 뭐냐 하니까 그런 거 안 써. 근데 항상 뭐예요? 이전등기 할 때는 을구에다가 뭐예요? 을구에다가 1번에서 무슨 등기하면 이 지상권 설정등기하면 꼭 뭘 써야 돼 이거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돼요.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지 범위를 뭐예요? 전부를 이용하는 거지, 뭐 일부를 이용하는 거지. 그 목적 범위를 써야 된다니, 그 얘기 지금. 그 필요적 계상이 뭐냐는 게. 그래서 일단 객체부터 먼저 보고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고 공유 지분에서는 안 되고 중복 등기 안 되고 이 객체를 먼저 자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객체를 본 다음에 이 필요적 계상이 뭔가 이걸 따지는 거야 지금. 그 나머지 얘기들은 다 민법에서 배우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이 민법을 매주마다 공부하고. 그것도 3시간 반씩. 그것도 뭐 집에서 혼자 막 그냥 요즘은 한 10시간씩 막 민법 공부하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공부하는데 만약에 이 용익물권 문제가 틀렸어. 그럼 전국적으로 혼자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틀리면 안 돼. 이건 이 용익물권 문제가 나온 건 쉬운 문제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지상권에 대해서 목적범위, 지역권의 유역지, 승역지 목적범위 있죠? 그 필요적 계상이 뭔가 그런 점을 따지면 돼요. 마찬가지도 뭐예요? 이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도 자 남이 남 자 돈을 빌리려면 뭐예요? 돈을 자 돈을 빌리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 빌려줬냐? 채권액이죠? 그런 자 그다음에 누가 돈을 갚을 거가 채무자 있죠? 왜냐면 이 채무자 표시를 왜 해야 되냐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이 채권액을 꼭 써야 되고 채권액을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돼 채무자를 이 채무자를 왜냐면 이 저당권자는 이 채무자가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 아무 상관없어 신경도 안 써 왜냐면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얘는 바로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뭐 하는 거 이거 경매 인청하니까 자 이 을이라는 저당권자는 소유권자가 바뀌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나는 뭘만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자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안 갚으면 뭐 하면 돼요? 경매를 신청해서 뭐예요? 경매를 통해서 받으니까 반드시 등기부에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채권액이라든가 채권 채고에 근데 뭐가 채무자 표시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도 객체를 먼저 보고 나머지 민법에 해온 절차를 보고 필요계상, 임의계상 이런 따지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 목적이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을구에 설정 등기하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특히 기입등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기재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재가 되면 기록이 되면 1번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 자 설정등기에서 기록이 되면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 중에서 있죠? 우리가 각종 권리는 객체가 부동산 일부하고 뭐예요? 자기 지분만 객체를 따지지만 무슨 등기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예요? 자, 천년만년 그대로 변치 않고 있진 않죠? 자,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쪽. 그 만약에 고치는데 뭘? 만약에 표제부에 어디에다가 이 답이라고 하는 뭐예요? 답이라고 하는 논에다가 충청도 배 답 면적에 오면 이 답에다가 집을 지면 이게 대가 되겠죠? 일부가 바뀌겠죠? 그래 우리가 일부를 고치는 건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 이게 바로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 처음부터 잘못 써도 고치는 건 뭐예요? 경정이니까 광의의 변경을 협의의 변경과 경정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소멸해요. 소멸하게 되면 어디는 표제부는 몇일 등기고 갖고 읽어는 무슨 등기고 말소 등기고 그렇죠? 말소 등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이 등기부의 전체 이 내용 중에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뭐예요? 일부만 고치는 거 부동산 표제부의 일부만 고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누가? 을이란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로 이사 오죠? 우리가 뭐예요? 그게 등기 명인이 2-1번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죠? 자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중에 채권액이 1억 2천에서 얼마로 1억 5천으로 증액하죠? 이게 바로 저당권의 변경 등기 이게 변경 등기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 중에 뭐만 고치는 거? 일부만 고치는 건 변경 등기 근데 만약에 표제부에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다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자, 다 없어졌고 건물이 몇인 됐든가 토지가 바다가 돼서 다 없어지는 건 무슨 등기? 몇인 등기. 그 다음에 어디에? 갑골구에 뭐예요? 갑골구에 자 누가 을이란 사람이 돈을 갚고 2번 이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지는 게 무슨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소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각종 권리는 객체가 부동산 일부와 자기 지분이지만 이 변경 등기와 말소 등기의 객체는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사항의 일부냐 등기사항이 뭐라고? 전부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표시 변경은 자 언제나 단독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단독 근데 권리 변경은 재계약을 맺고 하니까 뭐예요? 공동인청 그죠? 공동인청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단독도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직권 말소도 있죠? 그래 이런 기본적인 객체 신청 절차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 근데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업주 그런 식으로 모든 각종 권리 등기를 또 권리 등기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목적이 변경하고 말소 등기 할 때 이 기본적으로 항상 뭐는 따라간다는 게 이거 객체하고 신청 절차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이건 따라가니까 이걸 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익혀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만이 적어도 뭐예요 반타작을 하려면 12문제 중에서 반을 맞으려면 이 기본이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냥 다 한 달에서 다 점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싸리 뭐야 아싸리 뭐 그 몇 가지만 정확히 해갖고 그거 저기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어떤 분은 뭐예요 지적권만 등기법 포기했어요. 지적만 해서 지적을 12문제 맞았어.
그래서 살아생전에 뭐예요?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1등을 못 해봐갖고 시험장에 가서 1번만 다 찍었어. 그래서 하나 맞았어. 요 가까이 총주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셔. 합격하신 분이. 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1번 찍지 말고 뭐 찍었으면 3번 찍었으면 3개 더 맞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튼간. 어? 근데 요새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문제가 어려워서 지적을 다 맞는 것도 쉽지 않고 어? 이상한 문제니까. 여튼 등기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강론을 쭉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 쉬는 시간에 모르는 거 꼭 물어보시고 어? 자 그냥 문제로만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로만 요약제 안 하면 돼. 문제 쭉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 2시 전에 그 2시 전에 수업을 끝날 예정이니까 어? 자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69페이지 거기 1번에 뭐예요? 자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 나오죠? 없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재량에 뭐예요?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최초 아, 자 최초 이분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시면 누구 이거? 상속인 포괄유증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은 토지고 건식으로는 건물이니까 1번은 뭐예요? 많은 얘기다 안죠. 근데 2번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이죠? 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대구. 근데 3번은 뭘 안 된다는 게 이전 등록은 이전 등록인데 동그라미 2번처럼 뭐예요? 국가로 받은 건 되지만 개인한테 받은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3번이 신청할 수 없는 자고 4번은 뭐예요? 4번은 건식은 건물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 도지사 나오니까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대장 멸실로 복구된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를 뭐예요? 복구된 자 있죠? 그 사람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뭐예요? 수업 시간에 안 한 거는 답이 아니니까 그건 공부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자 이번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죠? 절대 그 자 몇 번처럼 2번처럼 뭐예요? 자 이 거래가 없으니까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면 토지거래허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항상 뭐예요? 토지 거래 뭐예요? 거래허가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거래를 해야지만이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거래를 해야지만이 허가서 내는 거니까 거래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지 계약 맺고 지 지상권 계약을 맺고 지상권 등기 할 때 어느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다음에 가 등기죠? 이때만 뭐예요? 요 세 가지만 허가서를 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전 등기 할 때하고 지상권 등기 할 때하고 이전 등기 가 등기 지상권 가 등기죠? 이때는 꼭 뭐예요? 허가서 내는 거지 거래를 안 하는 보존 등기는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70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은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옳은 거 그랬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얘기니까 토지니까 2번처럼 자치구 구청장 나오죠? 자치구 구청장은 뭐예요? 건시군, 구구, 건시군, 시장군수구청장 이거는 뭐예요? 토지가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나오면 자축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등기 하죠? 감유등기 하게 되면 직권보존등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가지?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라고? 가합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보존등기 한다. 어?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이고 2번은 뭐예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절대 증여받은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여가 아니라 뭐라고? 최초 상속인 뭐예요? 포괄유증이라 했죠? 포괄유증. 포괄유증이지. 특정유증도 안 돼요. 포괄유증만 가능해요. 그래서 증여는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절대 두 번째 줄에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연허리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 말도 안 되지. 안 쓴다. 그 다음에 거기 그 수용 얘기 나오죠? 미등기 수용은 보존등기 하고. 자, 기등기 수용은 뭐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작년 시험 문제 답은 그 수용이었죠. 수용에 의해서 미등기일 때 수용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게 답이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있죠. 그래서 1번만 물고 나머지 다 틀렸다. 자, 5번을 별표합니다. 5번 별표 드시고 5번에 뭐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토지 대항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이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죠?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다시 보지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최초 이분이 돌아가시면 누구? 상속인이 한다 그랬죠? 상속인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상속인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등기 하고 이전등기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존등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속인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뭐예요? 미등기 토지, 미등기 수용, 보존등기 한다 그랬죠? 기등기는 뭐예요? 수용하게 되면 무슨 등기 하는 것이고, 이전등기 하는 것이고, 미등기 수용, 보존등기, 기등기 수용 뭐예요? 이전등기. 미등기 수용, 보존등기, 기등기 수용, 이전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보존등기 신청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말소를 넘어간 확정 판결 나오죠? 그 판결 동그라미 치고 여튼 보존등기 문제에서 나와서 자, 보존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판결 얘기가 나왔는데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판결은 뭐뿐이 없다? 건, 국, 판 이것뿐이 없다. 건물은 절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뭐예요? 자,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돼요. 건물은 지자체고 땅이 누구 상대로 소송하는 거 이거 국가 상대로 소송하니까 건축물 대장상에 뭐가 이 뭐예요? 소유권이 누락되면 토지 대장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건물은 지자체 상대로 하는 거니까 절대 건물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건축도 상대로 판결 받고 보존등기 못한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요것만 못하고 나머지 판결은 다 뭐예요? 공임을 분할 판결도 보존등기 할 수 있고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판결 갖고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니까 자 동그라미 3번 보면 보존등기 문제가 나와서 뭐가 나오면 판결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뭐만 아니면 다 된다고 건, 국, 판만 아니면 다 된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4번은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뭐예요? 소유자의 뭐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본 건물과 별도로 뭐예요? 등기할 수 있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주택임차권 명령이죠? 명령 있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고? 아, 보존등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촉탁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 4개가 뭐라고?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뭐라고?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 몇 가지? 4가지다. 4가지.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존등기를.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번? 6번 문제. 자, 그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죠? 보존등기. 자, 뭐에 대해서 여기 1번에 뭐예요?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갑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해야 돼요. 절대. 자, 이 매수자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만약에 취업 지문에 이렇게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매수자 있죠? 매수인은 이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보존등기 못해요. 왜?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은 여기 안 써있잖아. 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시군이죠? 요 네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게. 다만,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보존등기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뭘 하는 건 아니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 하는 건 아니다는 게. 이 사람은 당연히 뭐 하는 거니까. 그, 갑이 뭐예요? 자,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다는 게. 그 이번에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면 각하죠? 맞는 얘기다는 게. 그럼 미등기 토지에, 3번,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을 때 등기계에 뭐 한다는 게? 직권 보존등기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처분 제한 촉탁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있죠? 경매, 이게 처분 제한이에요. 이게 처분 제한. 이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번에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 상대로 나오죠? 있죠? 판결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건물은 뭐예요? 건국판. 이 건국판은 보존등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죠? 이게 건국판은 이 오로지 판결 중에서 뭐예요? 건국판만 보존등기 못한다 그랬죠? 건국판만.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건국판은 뭐예요? 건축주나,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판결 받으면 안 된다, 아니죠? 어? 계속 이런 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서 자 건국판 안 된다 외우자는 게.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물어봤어요. 몇 개라 했어 아까? 4개. 이거 4개잖아. 4개. 4개가 네 몇 개라고? 4개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을 등기 명령에 그러니까 4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 대여섯 개 나오면 무조건 4개야. 근데 만약에 4개만 써놨어. 그거 한번 봐야 돼. 그건 이제 4개만
네 개인데 네 개만 써놓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때는 봐야 되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써놨으면 그냥 몇 개라고 그냥 네 개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네 개라고. 그 네 개가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래서 거기 예고등기 빼고, 자, 두 번째 가처분, 세 번째 경매, 그 다음에 가등기 빼고, 네 번째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 그 다음에 가압류, 이래서 몇 개란 얘기예요? 네 개란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3페이지 9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이제는 뭐 이전등기로 넘어오죠? 이전등기 넘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보존등기에서 뭐로 넘어왔다는 게 이거, 이전등기로 넘어왔다는 게. 그럼 이전등기는 뭐가 중요하냐 하게 되면, 이전등기도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죠? 근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몇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원인이 다섯 가지 중요한데, 그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했죠? 이전에. 이전에 작성한 것은 뭐예요? 작성한 것은 거래가액으로 등기지 않고 검의를 받았어요. 검의를 받았다. 근데 1월 1일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 원인 증서를, 이렇게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는 뭐예요? 어디?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을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게니까.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신고필증을. 자, 그래서 뭐예요? 검인계약의 예외적인 상의 단죠. 그러면 등기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게 등기원이라 그랬죠? 자, 뭐가? 매매 상속 있죠? 요즘 이런 게 등기원이라 그랬죠? 이 등기원인은 이전 등기라는 등기를 하겠구만 한 원인 행위 있죠? 행위, 법률 행위. 자, 법률 사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등기 원인이다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걸 원인, 등기 원인이라 했으면 이런 건 뭐예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걸 우리가 등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기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매매, 그죠? 매매나 상속 원인이죠? 그럼 이 이전 등기,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뭐라고 얘기해, 이거? 등기 종류? 등기 종류는 우리가 종류를 여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 종류까지 다 기억을 하고. 등기 종류는, 자, 우리가 등기 종류를 나눌 때는, 자, 이 기능상, 대상상 물려. 자, 이게 등기 목적이라고 얘기해, 등기 목적이라고. 등기 목적으로 얘기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등기 목적을 몰라서 시험에 떨어지진 않아. 고민할 거. 그 표정 관리 잘 하시고 절대 의심 했을 거 없어. 그 등기 목적 몰라도 주등, 그러니까 뭐냐면 의무자 권리자 몰라도 뭐예요. 저기 인천 어디 쪽에는 어떤 저 옛날에 18회 대학교 하겠나? 그 나이 한 40대, 지금 나이, 지금 벌써 나이 많이. 한 50은 되겠구나. 그 50대인 그 친구는 의무자 권리자도 모르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시험 볼 때 그 의무자 권리자가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붙었어. 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거절할 거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를 낼 때만, 이때만 뭐예요? 검인 받지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상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라면 이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는,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실거래금이 쓰여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당사자가 다수라면 뭐예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등기 원인을 뭐예요?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 증서가 판결이면 개판 소유는 검인받는다 했으니까 그 판결서에 꼭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거래가요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몇 개? 한 개인 경우에도 매도인 매수인이가 각각 복수 여러 사람이라면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꼭 제출한다 그랬죠?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돼.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 복수라면 여러 명이라면 꼭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당초에 신청인 차후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 목록을 뭐예요?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인 증서하고 계약서하고 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뭐예요? 다르죠? 다르다고 인정하면 등기를 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74페이지에 거기 10번 문제 상속등기 나오죠? 우리가 상속등기 나오게 되면 상속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답이 나와요.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왜 그랬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 하게 되면 일단 상속은 단독이에요. 왜? 권리자만이 하니까. 그다음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기 원인 주소를 제출하고 왜? 아버지가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 뭐 하자는 게 분할하지 않죠. 근데 상속은 뭐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뭘 받으니까? 자, 그 농지를 받으니까 농지 취득 자액 증명은 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인감증명은 상속은 단독 신청이니까 자, 거기 상속 등기를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자, 인감증명도 제출하지 않아요. 단독이니까. 그 옳은 말이야.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4번은 뭐예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군면장 서면으로 재적 증명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하면 이를 증명이 족한 서면에는 판결서와 자, 그다음에 주민등록증권 있죠? 근데 뭐예요? 주민등록증권은 뭐 하지 않아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상속인 중 1인은 혹은 다수가 전원을 위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자기 집만 없다 써 있죠? 그래서 일단 20번에서 문제에서 볼 사항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1번 단독 권리자만이 한다는 거하고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할 수 없다 써 있죠? 두 가지라도 보자, 두 가지라도. 그 다음에 11번은 뭐예요? 다음 중 적법한 등기인청으로만 고른다면 써있죠? 적법한 등기인청. 그래서 모 외우자고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만에 보상 없다 그랬죠? 안 되는 거 두 가지 확실히 외우자. 안 되는 거 두 가지. 그럼 일단 뭐예요? 적법한 거 고른다면 뭐예요? 자, 안 되는 거 빼면 자기 지분 만에 보존등기 빼고 자기 지분 만에 기업과 디귿은 빼야 되죠? 기업과 디귿 뺀 거 뭐죠? 기업과 디귿 빼면 1번에 기업 자 디귿 그 다음에 2번에 디귿 빼고 그 3번에 뭐예요? 3번은 기억 디귿이 없죠? 그렇게 3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꼭 되는 거 외우는 것보다 안 되는 거 두 가지 외워갖고 확실히 체크해서 나가는 게 그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은 그거겠고 절대 내가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옳은 것만 고른다 그래서 당할 거 없다는 게 왜? 내가 아닌 것만 알고 있으면 아닌 것만 뭐 하면 되니까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뭐예요? 자 그렇게 자 응용을 갖춰야 돼. 응용을 자 12번을 별표합니다. 그 12번을 별표 주시고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잘 보세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로 나눠요? 포괄유증과 그 다음에 뭐로 나눠요? 특정유증으로 나눈다 하는 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자 그러면 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공통점은 뭘 것 같아요? 공통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동이청의 공동이청. 그러니까 시험 문제 등기할 때 항상 공동으로 나와야지 단독으로 나오면 틀린다. 또 공통점은 뭐냐면 굳이 상속 등기를 안 해도 돼. 그래서 뭘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이게 두 개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 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내 눈에 띄어야 돼요. 자, 만약에 단독이다 하면 틀리고, 상속 등기 한다 하면 틀리고. 근데 만약에 시험 보러 갔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 그 해는 재수 없는 해야. 그럼 이제 차이점을 보는 거야,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차이점이 뭐냐면, 포괄유증은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해. 이거는 꼭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포괄유증은 뭐예요? 미등기일 때 보존등기 할 수 있어. 그런 게 차이, 그러니까 요 차이점, 요런 게 공통점하고 차이점, 요 네 가지만 항상 답이야. 뭐가 문제가 나오면, 유증이 문제가 나오면, 이 왜? 제가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것만 뭐예요? 그것만 확실히 기억해도 문제는 충분히 뭐예요? 답만이라도 엉뚱한 거 창작하지 말고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거 고민할 거 없다는 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이 유증이란 유증에 잊었는 게 문제가 유증 나오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이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만? 이 포괄유증만 뭐예요? 포괄유증은 뭐 하지 않더라도 자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꼭 등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포괄유증은 미등기일 때 포괄유증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 넷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제 넷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일단 12번 이제 유증 보게 되면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이 틀린 거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1번 유증의 기한을 붙을 땐 기한이 도래한 날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다. 이제 그 다음에 포괄유증은 이제 뭐예요? 이거 봐야 되죠. 포괄유증은 뭐예요?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없어도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유증이 한 잊었는 게는 상속 등기를 거쳐 나오죠? 그게 틀린 답이야. 항상 뭐예요? 시험 문제 답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이거보다 차이점보다 뭐예요? 공통점이 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걸 항상 보라는 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그걸 이제 깨우칠 때가 이제 깨우쳐야 돼, 이제. 날짜가 이제 뭐, 이제 60이 아니라 50, 58일인가 남았죠? 56이니까? 아직도 징그럽게 많이 남았어, 아직도. 그게. 50에 지면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 답으로 뭐가 나오는지 그걸 잘 보라는 게 답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답으로 나오는 거 참 항상 기출문제 잘 뭔지 풀어보고 그것만 잘 깨우쳐도 이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야지. 그러지 뭐 아무거나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딱 벌써 이 문제를 딱 보면 아 이런 게 답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막 순서대로 그냥 읽어보려고 그러는 거 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이 답이고 자 4번에 뭐예요. 유류분 이런 거 답으로 안 나와.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이 90에 요양원에 모셨어요. 자 살아생전에 부인한테 정을 못 느끼고 요양사한테 요양사가 너무 극진히 잘해주니까 요양사한테 정을 느껴갖고 6억짜리 아파트를 뭐예요 요양사한테 준 거야 증여로. 그러니까 지금 아들내미가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가 뭐예요 100만원씩 지금 요양비 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왜 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이제 상속받았고 나눠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를 누구한테 줘버렸으니까 요양사한테 줬으니까 열받겠죠. 그래서 민법이 정한 법적 상속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유양사를 상대로 그 유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기관이 그런 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등기를 각하면 안 된다. 아니죠. 유류분 침해에 등기를 실행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이죠? 특정 유증,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은 보존등기 하면 안 되죠? 포괄유증만 보든지 하니까 잊었는게 한다. 자 3번이다 넘기세요. 자 13번 뭐예요. 소유권 잊었는게 관한 사항이죠. 틀린거 그랬습니다. 일단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이 수용이 나오면 원인이 뭐라고 원인이 수용이면 뭐예요. 항상 답으로 나오는게 세가지야. 그 세가지가 뭐냐면 항상 뭐예요. 단독인데 공동이라 나오면 틀리고 촉탁과 단독인데 공동 나오면 틀리고 두번째 아 토지를 수용했으면 공공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미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택 대출 땅을 수용을 했어. 그럼 이 땅을 깨끗이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 빼놓고 지역권과 상속등기 두 가지만 빼놓고 다 말소해야 돼요. 제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건 뭐라고 지역권과 상속등기야. 근데 만약에 뭐예요. 미군부대를 만들려고 토지를 수용해갖고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사업이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쌍카페 국민 땅을 뭐 했으니까 수용했으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수용을 원인한 잊었는기를 뭐 한다는 게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는 공동말소라 아니죠. 공동말소. 자 이건 답으로 나오기가 좀 뭐예요? 어쩌다 나온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수용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단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과 상속등기 아니면 다 말소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13번을 별표해 두시는데 1번 보면 수용 나왔죠?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단독 없다라 돼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단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 얘기 나오면 단독을 한다는 거죠.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진정명의 회복은 원인은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절대 날짜를 안 써요. 날짜. 날짜를 쓰지 않는다는 날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진정명의 요즘 최근에 진정명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약에 민법도 판례인데 이 진정명의 판례가 나오는데 만약에 첫 번째 줄에 뭐라 나오냐면 등기 원인의 뭐예요? 무효와 취소와 뭐예요? 해제가 나와요. 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를 하게 되면 말소등기 안 하고 뭐 안 하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자, 뭐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뭐예요? 있다. 그러면 시험제 등기하는데 이렇게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나오지 않고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을 때 뭐라고? 자, 갑과을이 뭐예요? 통정의 의사표시 민법 몇 조? 108조 통정의 가장에 의해서 잊었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이 뭐라고? 선이 제3자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저당권이 있다 얘기죠? 그 여튼 간에, 자,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이게 뭐예요? 예컨대 뭐라고 나오면 사례 형식으로 뭐 통정의 가장 매매라든 뭐예요? 반사별지서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나오든 했든 원인 행위가 뭐가 되는 거 이거.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면, 자,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소된 게 안 하고, 아니 뭐예요? 무슨 선의 3자 저당권이 다 필요 없어요. 맨 끝에 뭐로 나가야 되니까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정지 뭐라고 있다라고 나와야지 없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난 자신 없으면 막 한 세 줄 나오고 한 네 줄 나오는데 맨 끝에 뭐가 써있다고 진정명이 나오면 뭐예요? 진정명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야. 뭐 나오면 있다고
진정명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 그렇게 외우라는 게 판례 나오면 무조건 진정명이 있다야. 있다라고 외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이 진정명이 회복은 나머지는 다 뭐가 있는데 원인과 날짜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원인만 있어요. 날짜가 없다, 날짜가. 왜 이거는 계약 맺은 날짜,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 유증도 돌아가신 날짜죠? 수용은 뭐예요? 수용식이죠? 보상금은 수용식이죠? 이 진정명 회복은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에요. 왜?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뭐예요? 임종을 지켜보는 게 사실행위가 눈에 보이는 사실행위죠? 이건 그게 없다는 게 판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 원인 날짜 쓰지 않고, 자, 이 상속, 요거 상속과 수용만 단독이라 그랬죠? 요거 공동이죠? 근데 이제 뭐예요? 공동일 때는 계약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사실행위도 없으니까 등기 원인 증서가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 해주면 뭐예요? 판결 갖고 하는 거니까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그래서 2번의 진정명 회복은 원인 날짜가 없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자기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를 빨리 해가라고 뭐예요? 인수청구권이 생긴다.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뭐라고 미등기일 경우 있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의 원인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써 있죠? 자, 그래서 이 4번은 옛날 21대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유증을, 유증 중에 무슨 유증만? 포괄 유증만 뭐 할 수 있다고? 포괄 유증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 보존 등기 할 수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보 있죠? 이것도 판례야. 무조건 뭐가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나오고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나오면 자 다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자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정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판례니까 이렇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나오고 해제 나왔죠? 그럼 맨 끝에 뭐예요? 없다야. 다시 낸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도 판례는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너무 걸리니까 그 핵심 단어 보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어 보이고 뭐가 보이면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예요? 안내 없다야. 제출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뭐라고?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뭐예요? 해제 없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4번 문제 보시면 14번 문제는 뭐예요? 수용에 대한 얘기죠?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랬어요. 방금 여기 자 뭘 써놨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가 나오면 수용이라고 하는 저희가 나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원인이 만약에 수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시험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답으로 나오는 게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단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빼놓고는 이 지역권과 이 상속 등기를 제외한 것 이걸 제외하고는 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말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실효가 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공동말소라 그랬어요. 그럼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뭘 찾아보냐면 일단 이거는 뭐예요?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랬죠? 자, 7번 보세요. 뭐 할 수 없는 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 몇 가지뿐이 없으니까. 지역권하고 상속이죠? 그 이 중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지역권하고 상속 찾아보죠? 그럼 그 지역권하고 상속 그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몇 번이야? 그 1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날짜 찾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자, 그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실효도에 실효도 생초보자다는 게 이런 이게 뭐예요? 시험 문제 계속 30년 나왔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뭐예요? 수용 얘기 나와서 뭐 하지 뭐 직권말소할 수 없던 거 골라라 그러면 뭐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상속하고 지역권 요 두 개만 고르면 되지. 날짜 굳이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굳이 날짜를 따져 보자면 당연히 뭐예요? 자, 수용 개실이 자, 2014년 4월 1일이죠? 근데 상속 언제 이뤘으니까 2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뭐예요? 그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 말소하면 안 된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말소하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돌아가신 분 밑으로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갑이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란 분이 뭐였으면 수용시기 전에 사망하시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공동만 아까처럼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처이라든가 유언에 의한 증여라든가 이런 공동만 들어오지 자 수용은 단독이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요?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이렇게 상속을 거치고 자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전 등기 해오는 거야. 그럼 이걸 말씀해보려면 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못해. 이 등기를 말씀하면 돼 안 돼 이거?
말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등기를 말싸면 수용 등기를 못 해오니까. 자, 항상 돌아가신 분 밑으로 뭐라고? 공동으로 들어온 거 아니면 뭐예요? 꼭 무슨 등기를 거쳐야 돼, 이거? 상속 등기를 거치고 들어와야 되니까. 수용은 단독이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자, 그래서 모아금은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를 모아지 말라. 말싸지 말라.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77페이지에 그 진정명예회복 나오죠? 자, 거기 틀린 것 같았는데,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뭐예요? 제공할 필요는 없다 써 있는데, 자,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판결을 갖고 단독을 하는 거니까,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원인 증명서가 돼요. 1번은 그래서 뭐예요? 원인 증명서가 판결서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은 뭐예요? 원인 날짜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다. 왜? 농지를 뭐예요? 진정명예회복은 농사꾼이 뭐예요? 농사꾼이 자기 땅 자기 찾아오는 곳이죠? 농사꾼이니까 필요 없다는 게요. 그 다음 토지는 토지 거래, 매매 거래가 아니죠? 왜? 진정명예회복은 계약이 아니라는 게 계약이 필요 없다는 게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단독으로 이행 판결을 해서 판결 갖고 하는 거니까 단독이니까 등기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권리자만이 하는 거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페이지에? 78페이지에 17번 문제를 보자. 이게 17번 문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보면 대지권 나오고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든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대지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에 뭐를 찾고 건물만이란 단어를 찾고 건물만 찾죠? 그럼 맨 끝에 뭐라고? 저당권 등기 없다. 소유권 잊었는 게 없다. 그게 맞는 얘기다. 아니 맞는 얘. 그래서 거기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잊었는 게 뭐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잊었는 게는 권리변동 등기로서 기입등기죠? 왜?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전 이전 설정은 뭐예요? 당연히 자 뭐하는 것이다? 자, 기입등기고 뭐예요? 언제나 이전등기는 주등기하고 종국등기다. 이게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전등기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꼭 뭘 한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뭐예요? 땅을 두 개로 만들어 놓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뭐예요? 4번 수용 나왔죠? 수용 났으면 뭐예요? 수용 났으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단독이라 그랬죠? 공동 아니면 튼다니까. 자, 실패 보세요. 항상 이 수용 얘기 나오면 답은 셋 중에 하나야, 항상. 단독 아니면 뭐예요? 지역권 상속 등기 말씀하지 말고 뭐라고? 실효가 됐으면 공동. 이 셋 중에 하나가 항상 답이야. 어? 자, 이게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하여튼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차지 문제 보면서 답으로 나오는 게 뭔가 잘 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더 5번은 뭐예요? 매매 계약 후에 소유권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뭐 잊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갑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이 갑이란 분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이 갑과 우리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 사망하시면 이 갑의 자식 병 있죠? 이 병이 돌아가신 분 밑으로 뭐예요?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병은 뭐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면 뭐예요? 상속을 받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야. 이 소유권자가 을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죽은 사람 밑으로 이렇게 2번 잊었는 게 뭐예요? 을 앞으로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다 아니죠? 자, 그래서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공동인청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뭐만 들어올 수 있다고? 공동인청 있죠? 상속등기 이외에는 공동만 들어오니까 단독인이 뭐예요? 자, 촉탁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자, 그래서 뭐예요? 17번은 몇 번이? 2번만 옳다 아니죠? 자, 19번 문제 보시면 19번 문제 공동소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거기 토지의 합의자 갑을 중 을이 뭐예요? 사망한 경우 이제 합의자가 한 사람만 남았죠?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삼재에게 매도하기 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뭐예요? 합의자 변경 등 해야 되겠죠? 돌아가셨으니까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게요. 자, 그러면 거기 종중명예 이전등기 할 경우에 종중의 대표자가 권리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 종중명의가 권리자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종중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대표자는 뭐만 한다 그랬어요? 등기만 실천할 뿐이다. 그 다음에 3번 거기 농지에 대해서 공임을 분할 나오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게
네 차례뿐이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네 차례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농지 취득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낼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답은 일정해요. 그 항상 답은 뭐예요? 상속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안 내요. 왜? 상속은 뭐예요? 그냥 법에 의해서 아버지 사망하시면 도시에서 셀레이션 하는 뭐예요? 아들이 농사꾼이 아닌 아들도 자, 무엇을 그 농지를 상속해서 취득한다니까. 그러니까 법률기술을 취득하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등기할 때 내라는 얘기지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근데 취득시효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농사진 사람이니까 취득시효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공유물 분할도 마찬가지죠.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누가 그 뭐예요? 농사꾼들이 공유물로 농지를 갖고 있다가 분할하는 거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게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4번에 뭐예요?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공유지분에는 저당권 있죠? 저당권 등기 가능하죠?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을 동의를 얻어 자기 지분 나오는데 등기법에서는 절대 합의는 지분을 쓰지 않아요. 합의는 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옳은 것은 1번만 옳다. 넘기세요. 자, 80페이지 보시면 자, 20번에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맨 끝에 없다야.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라는 것이지 민법상 조합 자체가 자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명의를 올릴 수가 없다. 민법상 조합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받았죠? 판결을 받았으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10년 기간에 뭐예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자, 등기할 수 있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이 문제가 옳은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를 보기 위해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대의 있다야. 뭐하면 있다라고? 대의 나무 있다야. 그냥 무조건 대의 나무 있다라니까. 어? 그냥 몰라도 대의 나무 뭐라고? 그냥 있다야. 어? 그냥 대의 나무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등기법에서 대의 나무 없다가 하나뿐이 없어. 뭐가? 폐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그것만 없고 나머지 다 무조건 있다야.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의 나무는 뭐예요? 거기 대의 나무 있다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집합건물 귀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부 뜻을 정한 귀약을 폐지했죠? 그러니까, 자, 뭐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 뭐가 있을 때,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자, 이 세 사람이, 이거는 뭐예요? 귀약을 설정해서 이 101호는 우리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사용하자고 귀약을 설정했죠? 근데 귀약을 폐지했다는 건 이제 뭐예요? 세 사람이 이거 팔아먹자는 얘기죠? 팔아먹으려면 표제부만 있었으니까 뭘 둬야 돼? 이제 갑구를 둬야 되겠죠? 갑구. 갑구를 둘려면 무슨 등기부터 해야 돼? 이거. 보존등기 하라는 게 옳은 얘기다.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니까 뭘 제공하지 않아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자. 자, 23번 문제는 한매 등기는 지금까지 뭐예요? 30년 동안 몇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예요? 이 환매 등기는 자, 대항력 때문에 하는데 뭐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전 등기하고 동시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뭐하고 같이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무슨 등기를? 환매 등기를 뭐예요? 동시에 신청해요. 이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따로따로 내요. 별개의 신청서입니다. 별개의 신청서. 별개의 신청서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위번호가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디에 갑구의 소유권자가 갑이죠?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 묻어놓는 게 갑이에요. 그러면 자 신청서를 두 장을 내니까 이렇게 소유권 잊었는 게 신청서를 내야지만이 여기다 2번에서 잊었는 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등기 신청서를 뭐예요? 이 환매등기 신청서를 내야지만이 어디에다가 잊었는 게 아래에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2-1번 부기등기로 환매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환매는 뭐예요? 환매는 재매매 약정하고 달리 항상 팔았던 금액에 다시 써야 되니까 매매대금과 매매역 있죠? 이거 꼭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꼭 써야 돼, 그거에. 그게 필요조사항이야.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죠? 이 사람이 의무자고 사는 사람 권리자가 을이에요. 그 반대로 이제 이 을이 뭐예요? 을이 의무자가 을이 되고 어디에 환매등기 신청서에는 자,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됐죠?
그러면 이 신청서에는 이 갑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여기다 등계별 정보하고 인감증 내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어디에는 이 환매 등기 신청서에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부에 명의도 없는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은 등기별 정보라는 게 없어. 인감증명도 뭐예요? 인감증명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지. 명의도 없는 사람이 낼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항상 자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소유권자가 뭐예요? 이 의무자일 때, 요 이전 등기할 때 내는 거지. 여긴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환매 등기하게 되면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 등기하죠. 그 다음에 이 환매 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뭘 해야 돼요? 2-1-부기등기, 부기등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환매권은 환매권에 대해서 감유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있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권리는 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공인지분 권리 등기되는 권리는 다 뭐할 수 있어요? 감유 가처분이 가능해. 그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그거 잘 보셔야 되니까. 엄한 거 괜히 혼자 공부하면 아무 소용 없어. 빨리 그런 거 빨리빨리 해갖고 무조건 권리라고. 공유지분도 권리죠. 소유권의 일부니까 공유지분에도 감유 가처분이 가능. 모든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감유 가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어차피 문제가 어렵게 나는데 동형모의사 할 때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거기 법무사 문제하고 감정평가사 이거 문제 지금 출력해갖고 다 지금 모두 치고 있는데 일단 그 한 7, 8년 정도 된 거 있죠? 그, 이 국가, 우리나라 시험에 법무사가 30문제 나와요. 구급 문제가 25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자, 4문제 등기, 4문제 관계법계에 지정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무관 승진시험 있죠? 5급 공무원. 등기, 그 등기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이 한 10문제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자체 내 그 등기 직원들이 있죠? 평가 있죠? 능력시험이 보통 한 60문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돌고 그 사람이 또 내. 또 내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예요 거기서 한두 문제라도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동형모의고사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제 재능을 뽐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험 문제 냈던 거 있죠 그거를 조금 뭐예요 그걸 자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걸 편집해서 이제 하려니까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동형모의고사 그 문제지라도 꼭 받아갖고 그거라도 잘 풀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설명 듣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반만 맞으면 돼. 반만 맞는 생각하면 돼요. 원래 시험이 어려운데 괜히 여러분의 뭐예요. 구미에 맞게끔 문제 쉽게 내갖고 그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 그 자체 본고사 자체 그 뭐예요. 그 적게 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자 모든 권리, 모든 등기 대상의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감유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환매 등기하죠. 환매 무슨 등기, 특약 등기를 어디 아래다가, 이전 등기 아래 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5년 이내 돌아와서 무슨 등기, 환매권을 행사해서 이전 등기 해가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산다. 그래서 여기 81페이지에 21번, 23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자,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하니까 원인 날짜가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와 동시한다. 네, 환매권 행사로 환매를 뭐예요? 원인이라는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시 이전 등기 해오는 것이지.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고 다시 얘가 소유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등기를 해오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환매 등기 할 때는 매수자가 지급한 뭐예요? 매매 대금, 환매 대금 있죠? 그거 반드시 써야 돼. 그게 필요적 사항이야. 그 다음에 환매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약정이 있으면 기재하고, 왜? 존속기간, 환매기간은 다 무슨 상이니까? 임의적 상이니까. 자, 넘기세요. 자, 신탁등기는 뭐예요? 신탁등기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신탁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탁등기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자, 누가 이 조합원 있죠? 조합원 갑이 자, 누구한테 이 조합장 앞으로 뭐 이전 등기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전 등기 해요. 원인을 모르해서 신탁을 원해서 등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해요. 신탁 등기를 같이 해요. 그 신탁 등기 할 때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내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이 원부는 맡겨서 관리하는 이 맡기는 사람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수익을 받는 수익자 있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 신탁 목적이 뭐냐는 게 아파트 재건축이다. 신탁 종료 사항 있죠?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 있죠? 이런 걸 쓰는 걸 내요.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신탁 원부 뭐예요? 원부 123호 단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위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 아니면 뭐예요? 수익자 사이에, 자, 뭐에 대해서 신탁 목적이나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되죠.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건 몇 가지만 머릿속에 자꾸만 뭐예요? 반복해서 답으로 나오는 건 외워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같이 해요? 자 물론 신탁 등기는 요즘은 뭐예요? 담보 신탁이 있으니까 설정이나 그 다음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요. 동시 신청인데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왜 하나의 순위번호냐 하게 되면 자 신청서가 뭐예요? 한 장에 한 장 동일 서면에 이 동일 서면에 등기를 신청한다니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러니까 다른 순위번호 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수탁자가 자 이렇게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자 근데 시험 문제 항상 수탁자가 단독 신청인데 종전에 뭐예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공동이다.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구급 시험 보니까 이 지금 이게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죠? 신탁 등기 이제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현재 소유자 명의자가 뭐예요? 단독으로 한다. 틀려요. 이건 명의자는 뭐예요? 이게 위탁자인데. 말도 안 돼. 항상 그래서 뭐예요? 단독 나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단독, 수탁자가. 수탁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수탁자가. 그 다음에 대위 있다. 자, 대위 신청 안 하면 뭐예요? 자,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 있죠? 다수. 자, 뭐라고? 합의로 등기, 합의로. 공의로 하지 않아요. 합의다, 합의. 그 다음에, 자, 어떤 이유에서 가든 간에, 만약에 뭐, 이, 지금, 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돼요. 수탁자의 뭐라고? 고유재산이다면, 고유재산이 됐다는 뜻을 쓰고, 그 다음에 횡설을 붙고, 왜? 하나의 소유원에 등기를 두게 되니까. 자, 고유재산이 됐으니까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2번 뭐라고? 신탁 말소 등기 있죠? 신탁 등기 말소를 해요. 자, 이걸 주등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자, 이 신탁 등기는 뭐가 없어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뭐로 해야 돼요? 주등기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기등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82페이지 25번 별표 두시고 25번 별표 두시고 거기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자 1번의 핵심 단어는 두 번째 줄에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자 하나의 순위번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뒤에 보시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요.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부기등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항상 신탁 관련 등기를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신탁 가등기. 신탁도 계약이니까 가등기 가능한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답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맨 밑에 뭐예요? 하나의 신청 정보에 일괄적으로 신청해요. 신청 정보가 하나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26번 문제는 틀린 걸 했어요. 자, 1번은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대위 있다야. 2번은 뭐라고? 대위 있다.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렇게 동시 신청한다 그랬고. 4번은 왜 틀렸어요? 합의인데 뭐라고? 공의라고 써놨죠? 그래, 공의 때문에 틀렸어요. 항상 합의예요, 합의요. 왜? 남이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공의로 관리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뭐예요? 자, 하나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한다 그랬죠? 그래.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